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시청자 댓글을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오늘 새벽에 올린 영상인데, 영상 제목, 아파트 시설 관리를 일하다가 갑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라는 영상의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고민사연인데, 아파트 시설 관리를 이제, 이분은 주간 전담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입주민들 갑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돈도 적게 벌고, 그래서 그만두겠다는 어떤 그런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예. 그 앞전에 두번 정도 퇴사하려고 했는데, 이제, 소장님이 잡아가지고, 발려있는데, 이번엔 진짜 나갈 각오를 해가지고, 저는 뭐 나가라고 했습니다. 예. 다른 거할게 있으면. 근데 어떤 분이 그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으셨습니다. 아마 이분은, 아파트 시설 관리로 꽤 오래 종사하신 분 같아요. 예. 네. 굉장히 자세하게 적으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 적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대구 아파트 15년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아파트 10계명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여자 소장을 피하라. 완장차고 계질할 듯. 두 번째, D회사를 피하라. 직원은 쓰다 버리면 그만이라는 마인드니 회사임. 세 번째, 남 소장이라도 영감은 웬만하면 피하라. 맑기 어둡고 꼰대질 답도 없음. 네 번째, 최대 700세대 이상은 갈 생각을 하지 마라. 어차피 큰곳 가도 월급 똑같음. 큰곳 가면 고생만 더하고 돈도 얼마 못 벌. 다섯 번째, 1층 공원 아파트는 피하라. 조경 자음만 하다 늙어 죽음. 여섯 번째, 신도시 젊은 아집에 있는 곳은 피하라. 유머차만 봐도 정신병 올것 같은. 일곱 번째, 3일 동안 근무해보고 사무실 분위기 족같으면 돈 받을 생각 말고 퇴사해라. 그게 속 편함. 여덟 번째, 당직 근무자라면 휴게시설 지랄 맞은 곳 피해라. 이런 곳은 소장이 답도 없는 것임. 아홉 번째, 다사, 동서변, 이곳에 갈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닭장 하나씩 사서 내가 렌덱하며 온갖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름. 열 번째, 절대 아파트는 가지 마라. 여소장들, 완장 하나씩 차고 계질할 떠는 것이 아파트이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15년이면 정말 오래 하셨네요. 네, 진짜 오래 하셨네. 아파트 15년이면. 그리고, 뭐, 이 댓글 적으신 분이, 실제로 제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꽤나 많으신 분 같습니다. 이거 제가 왜 이걸 아냐 하면, 보통 아파트 시설 관리가 평균 연령이 꽤 높습니다. 예, 네, 아파트. 그 시설 관리.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사시고 계신 곳이 뭐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하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심심치 않게 봤을 겁니다. 뭐 엘리베이터 타다가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민원대할 때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단에 물 주거나 이제 뭐 조경 작업 같은 거, 예, 네. 뭐 시설 보수할 때, 그 유니폼 입고 이제 조끼 같은 거 입고 이제 작업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본인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그 시설 관리 직원입니다. 관리 사무소 소속이죠. 근데 대체로 그분들 나이대가 한 40대예요. 예, 40대입니다. 40, 50대예요. 30대도 있긴 한데 거의 없고 20대 나이 없습니다. 웬만해서 20대를 잘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나이가 어리면 입주민들한테 무시 많이 받습니다. 나이 많아도 무시 받는데 나이가 어리면 더 만만하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 입장에서도 웬만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여기 버티기 좋고 근무하기 좋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나이 어린 사람은 어차피 여기 말고도 갈데 많잖아요, 아직. 예, 더 좋은 데갈 수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저 입주민 갑질에 버틸 만한 멘탈이 없을 거예요. 예. 더러운 거 많이 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그만두기 때문에 보통은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30대도 잘 채용 안 하려고 그래요. 예. 40대 분들 많이 채용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 채용하는 이유는 뭐 책임감 강한 것도 있지만 약간 그런 입장이 뭐냐. 이분들이 여기 아니면 갈데 없다. 이런 거 있죠. 이미 나이가 차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기 아니면 딱히 어디 뭐 불러주는 곳이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뭐 갑질 당한다거나 뭐 온갖 숨을 당하더라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쭉 일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파트 시설 관리가 어떻게 보면 최종 정착력, 남자의 최종 정착력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나이가 찬 사람만 옵니다. 예, 네, 웬만큼 나이가 차신 분. 이분이 한 15년 정도 했다고 치면 제가 봤을 때 50대 같습니다. 예, 네, 50대. 그런데 이분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아파트 시설 관리는 그냥 가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시설 관리는 그냥 웬만하면 하지 마. 개고생하니까 하지 마. 웬만하면 여기 오지 마. 약간 그런 내용 같아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도대체 어딜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뭐 이런 곳은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는데, 여기 보면 솔직히 이 기준에 안 걸리는 아파트가 있을까? 네, 이 범위에 안 걸리는 아파트가 있을까, 여러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4번 같은 경우에 최대 700세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지어진 게다 700세대 이상이에요. 요즘에 지어지는 게 아파트라고 하면 한 6동, 7동만 해도 700세대는 넘잖아요, 여러분. 보통 한 동에 100세대 넘잖아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재건축하는 거 보면 기본 1000세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보통 관리사무소 있는, 시설 관리 있는 아파트는요, 옛날 아파트는 없어요. 옛날 구축 같은 거에 복도형 아파트는 시설 관리 직원이 딱히 없어. 대부분 이제 신축,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있죠. 상가 건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1층이 비어져 있고, 2층부터 시작하는 아파트, 요즘에 지어진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이 대부분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직원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경비원이 시설 관리를 좀 대행한다거나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예.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 말한 게 틀린 건 아닌데, 세대수가 적어버리면 그만큼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을 고용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 관리팀을 두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입주민이 많기 때문에, 네,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두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세대수가 많으면 당연히 그 관리비 차원에서 돈을 또뗄수 있잖아. n분의 1로 했을 때 부담이 적잖아요. 근데 세대수가 적은데 관리사무소 둬버리면 당연히 아파트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비 안에 저분들이 이제 용역비,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대수가 적어버리면 그만큼 숫자가 적으니까 한 사람당 내야 되는 이 관리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입주민 입장에서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 아파트들 보면 뭐 세대가 적거나 옛날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거의 뭐 경비원 말고는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시설 관리가 있는, 시설 관리팀이 있는 어떤 걸 관리사무소 소속 그런 아파트들은 대부분 좀 덩치가 큰 아파트. 예. 네. 아, 2만 원 감사합니다. 덩치가 크거나 아니면 요즘에 지어진 아파트. 그러니까 요즘에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관리사무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사무소가 있다는 얘기는 시설 관리 직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에 옛날 아파트 보면 시설 관리가 없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자 소장을 피하라. 근데 사실 여자 소장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통 관리 사무소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관리 사무소장 하려면요, 간단합니다. 주택관리사라는 시험을 보면 돼요. 예,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면 관리 사무소 할수 있습니다. 예, 관리 사무소장은요, 예, 저 자격증 있어야 돼요. 예,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 그 자격증 따시면 됩니다. 예. 전 아직까지 관리사무소 여자 소장님은 못본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관리사무소장이 뭔가 대단해 보여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예.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파리 목숨이에요. 예, 파리 목숨. 완전한 파리 목숨을 생각하시면 돼. 왜 그런가 하면 이 시설 관리도 100% 용역입니다. 용역. 예. 용역업체를 통해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관리사무소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면, 입주민들한테 밉보이면 씨는 소리 한다거나 뭐 잘못된 거 지적해버리면 저분들 못 살아남아요. 올해까지만 하고 뭐 내년에 업체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업체가 자주 바뀝니다. 예. 네. 보안업체도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시설 관리도 아파트 정말 안 좋지만 보안업체는 아파트 제일 안 좋은 곳입니다. 예. 제가 보안업체 일하면 아파트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잘 바뀌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저 관리사무소장 입장에서는 물론 그 관리사무소 이제 직원들, 시설 관리하는 고생하는 직원들 입장 챙겨주고 싶지만 자기가 여기 오래 살아남으려면 자기가 여기서 오래 버티려면 이주민들 그 간부급들 있잖아요. 동대표들한테 샤바샤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들한테. 예,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왜냐, 이 관리사무소장도 용역업체 소송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신기한 거 얘기해 줄까요? 보통 여러분 있잖아요. 뭐,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수의계약으로 입찰공고 같은 거 하거든요. 예, 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시설관리 이제 용역회사가 생각보다 많아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네다섯 군데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주세우기 합니다. 어디가 싸냐고. 예. 네. 그래서 업체가 바뀌어버리면 관리사무소장은 바뀌는데 직원들은 안 바뀌어요. 예.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신기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업체 바뀌면 관리사무소 직원들, 현장 직원들 그대로 남아있고 관리사무소장 바뀌어요. 예. 네. 진짜로. 안 바뀌는, 물론 이게 예외도 있긴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관리사무소장만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업체가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들만 날라가고 다른 사람 바뀌고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은 그냥 유니폼만 바꿔 입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만약에 입찰이 보통 이제 매년 초거든요. 봄쯤에 하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유니폼이 바뀌었잖아요. 저 사람도 유니폼 바뀌었네. 그럼 관리사무소가 날라간 거예요. 100% 날라간 겁니다. 예. 저분들 옷 바뀌셨네요? 회사 이름 바뀐 것 같아. 왜냐하면 저분들 보면, 이 가슴팍에, 왼쪽 가슴팍에 업체 이름 나와 있거든. 그러면, 업체 바뀌었네? 옷 바뀌셨네요? 보면, 아, 관리사무소 좀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요, 관리사무소장은요, 대부분 꼰대입니다. 대부분 50대예요. 50 아니면 60대입니다. 예. 대부분 이제 뭐 회사 다니던 분들이 노후 대비 차원으로 따신 분들이 많아요. 네, 관리사무소장이 원래부터 일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관리소장이 뭐냐 하면 대부분 뭐 사무실 같은 데서 일하다가 4, 50 되면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후 대비 차원에서 퇴직하기 전에 주택가에서 시험 봐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온 케이스가 엄청 많습니다. 네. 대부분 사기업에서 일하신 분들, 네, 솔직히 아파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분들. 근데 이제 나이 먹고 할게 없으니까 이제 애들 있잖아요.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사무실에 일하는 뭐 차장 부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자격증 중에 하나가 요즘엔 주택관리사에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공인회계사 아 뭐야 공인중개사는 이제는 좀 이름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름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관리사는 뭐 따놓으면 저 관리사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저것도 인맥이 있거든요. 저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거 딴다고 해서 막다 관리사무소장 다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나이가 어리면 자리가 잘안 나요. 나이가 어리면. 우리 관리사무소장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 써요. 예. 왜냐면 저런 입주민들한테 안 휘둘리려면 상대적으로 입주민들도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 관리소장이 좀 나이가 많으면 쉬는 소리 못 합니다. 진짜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부임한 관리사무소장이 얼굴을 봤을 때 나보다 젊어 보이는데? 그러면 오히려 클레임이나 민원을 더 많이 넣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파트 입장에선 되도록이면 좀 꼰대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좀덜 나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엄마 같은 사람이 관리사무소장이 있는데 그러면 괜히 싫은 소리 하면 마음 아프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그런 게 있어요. 나이,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사람한테 쉬면서 잘 못합니다. 이건 아마 겪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게 되도록이면, 뭐, 관리소장이라든지, 뭐, 시설관리 직원이라든지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 써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후보 물론! 춤이나 추시와요. 아니, 감사합니다. 물론!
업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제가 얘기한 기준에 맞을 겁니다. 예. 아, 이분 얘기한 게 틀린 건 아닌데 이분 얘기도 하면 아파트 시설 관리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돼요. 아, 1층 공원 아파트 피하라고 했는데 1층 공원 요즘에 1층이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 아파트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아파트가 이렇게 언덕이 높게 이게 높게 이렇게 언덕처럼 만들어가지고 1층을 비워넣죠, 완전히. 1층을 완전히 통으로 비워넣죠. 그래서, 그러니까 높이로 치면 2층인데, 2층부터 1층으로 간질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지하는 주차장이고, 그러면 1층을 어떻게 하냐? 1층을 약간 공원처럼 만들죠. 예. 요즘에 주상복합 아파트.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브랜드인 것 간에. 이분 말대로 하면 신축 아파트는 가면 안 돼요. 신축이나 최근, 한 15년 상간에 지어진 아파트는 가면 안 됩니다. 왜냐, 다 이런 식으로 지어져 있거든요. 예. 최근 한 10년 이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10년 이내 지어진 아파트는 다 이런 식이에요. 2층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공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택배 차량이 진입이 안 돼요. 배달도 진입이 안 됩니다. 통로를 다 막아놨습니다. 예. 아예 공원처럼, 요즘 아파트 보면 그 2층은 완전 공원처럼 중간에 분수대 같은 거 세워놓고, 이제, 외곽 쪽에는 이제 화단처럼 다 꾸며놓고 약간 공원처럼, 예, 그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1층 공원 아파트를 피하면 사실상 시설 관리로 들어갈 데가 없어요, 아파트는. 이분 말이 틀린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경 작업이 제가 알기로는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의 일의 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보통 여름 되면 이제 풀 같은 게 많이 자라잖아요. 그럼 잡초 같은 거 많이 자르고 하면, 그걸 매일같이 깎아야 돼요. 예. 예초기 같은 거 돌리면서 깎아내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신도시 있는 곳은 피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신도시에 젊은 아지매라고 했는데, 젊은 아지매가 뭐냐면, 이제, 애엄마들. 예. 애엄마들 있는 곳인데, 생각해봐. 신도시 아니면 사실 시설 관리가 들어갈 곳은 없습니다. 신도시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왜 그러냐 하면, 시설 관리가 왜 일자리가 많냐 하면, 그만큼 요즘 아파트가 정원식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관리 사무소의 입지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아파트 화단도 없고, 뭐 정원도 없고, 공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지하 주차장도 없는 곳도 있잖아. 그런 데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몇명 말고는 필요가 없어. 근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손 봐야 될게 너무 많아요. 뭐, 재활용 수거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공원도 있고, 뭐, 세미나실도 있고, 아파트 안에 가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부딪혀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가 이제, 케어하고, 손봐줄 사람 필요한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시설 관리 직원이 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뭐 시설 관리 직원이 아니고 아파트 보안을 일하는 입장에서 뭐 감히 말씀드리면, 사실 애엄마들이 좀 많이 별납니다. 제가 봤을 때 아파트 최대 빌런은 유모차 끄는 이 어머니분들. 뭐 그분들은 빌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파트 뭐 경비나 보안 일을 했던 사람이나, 미아 일을 했던 사람이나, 시설 관리 일을 했던 분들은 왜 그분이 왜 빌런인지 알 겁니다.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빌런에서 지분이 넘버원입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예. 이분들이 이것저것 간섭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거 하냐면 시설 관리 직원들한테 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바닥에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이거 왜안 치우냐고 뭐라카고. 그리고 뭐어뭐 가시에 찔리면 이거 왜 손질 안 하냐 뭐라카고. 예. 뭐 그네 타다 다치면 자기가 신경 안 썼으면서 왜그 그네 왜어뭐 안전 매트 같은 안 깔아 가지고 다치게 하냐고. 막 그런 경우 많습니다, 진짜. 자기들이 애를 똑바로 못 봐놓고 다치면 시설 관리 탓. 네. 아마 이분도 많이 당하셨을 것 같아요. 뭔지 알것 같아요. 네. 항상 하는 말이, 당신도 우리 관리비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안 되겠네? 동대표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업체 바꿔야겠네? 이런 식으로 막 갑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신경 썼어야 되는데. 그거 저희가 그 직원 불러가지고, 네,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돌려보내요. 죄송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 사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 직원이나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편히 쉴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휴게실이 없어요. 예. 제가 예전에 아파트 거기도 있잖아요. 휴게실이 지하 2층이었어. 지하 2층에 이제 그런 이제 습기찬 냄새 나오는, 거기가 원래 창고였는데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매트리스 깔고 뭐 그냥 이제 비계하고 이불 놔둬가지고 쓰더라고요. 예. 지하 벙커 같은 느낌? 예. 대부분 뭐 시설 관리 직원분들도 휴게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다사동소변 이곳에 갈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다사동소변이 어디냐 하면 대구에서 시가지가 아니라 외곽 지역입니다. 예. 동소변은 북구의 외곽 지역이고 다사는 달성군의 외곽 지역인데, 다사는 대부분 신축이에요. 구축이긴 하지만 대부분 신축. 다사의 축국지구라고 그 신도시 비스무리하게 만든 곳이 있어요. 아마 그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신축이에요. 예. 아마 이분 말하신 대로 해석을 하면, 그냥 웬만하면 오지 마라. 더러운 꼴 많이 보니까 웬만하면 딴일 알아봐라. 정 아니겠다 싶으면 일해라.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마 15년 일하면서 이것저것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갑질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아무튼, 수고 많으신데, 일하시는 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뭐 서비스업 같은 거 많이 해봤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자존감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정신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 너무 막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유, 그냥 불쌍한 사람인 거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막 감정적으로 또 악에 맞추면 본인만 손해니까, 이 더운 날씨에. 예. 그리고 일하시면서 시원한 것도 챙겨 드시면서 적당히 한 길어 듣고 한길 흘리면서 그렇게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댓글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